안녕하세요. 서초교향악단 악장 김경아입니다. 서초문화재단이 주최를 하고 서초교향악단이 함께하는 화요음악회 2020년에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찾아뵙질 못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아르떼TV와 함께 화요음악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바로크라는 시대의 음악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크 하면은 비발디가 대표적인 작곡가이기도 하죠. 저희 예술 감독이자 지휘자 선생님이신 배종훈 감독께서 이렇게 바로크를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클래식 음악의 락앤롤이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다. 그 이유는 화려한 장식에서 오는 무한한 다양성과 또 바로크 시대의 춤을 표현할 수 있는 현란한 리듬, 또 이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함, 이 모든 것들이 아마 바로크 시대의 특징이자 또 우리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아주 작은 오케스트라, 소규모의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지만 그 신나고 흥분되는 거는 똑같이 공유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점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또 이렇게도 표현해 주셨습니다. 바로크의 뜻이 불규칙의 진주이다. 참 멋있는 말이었는데요.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저희가 오늘 비발디뿐만 아니라 바하, 텔레만, 또 핸델 여러분과 함께 이 현란한 리듬, 또 무한한 다양성을 통한 오르멘테이션, 또 화려한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경악단 부악장 윤염광입니다. 이번 순서는 후기 바로크를 대표하는 작곡가 중에 유일하게 독학으로 천재성을 나타낸 독일 작곡가 텔레만의 음악을 저희가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발디 곡을 준비하였는데요. 투 바이올린입니다. 사실 이 최초의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였기에 이 오케스트라의 효과성을 극대화한 작품을 저희가 이번에 한번 골라봤습니다. 사실 비발디는 베네치아에서 오늘날로 따지면 케이팝 스타가 같은 좀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 마지막에 생애 마지막 1년은 비엔나에서 좀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좀 객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곡을 들으시고 이제 마지막 곡은 피터 월락이라는 작곡가인데요. 근대 작곡가 중에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무곡을 가장 잘 표현한 작곡가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카프리올 스위트, 이 카프리올 모음곡인데 이 모음곡은 6개의 춤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Thank you.